지난 에피소드에서 설명했던 이트러블이었죠. 살펴봤던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시간에는 자, 이걸 한번 보죠. 스트링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트러블입니다. 그래서 let character of test console log character 하게 되면은 하나씩 그래서 test가 console log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특별한 기호, 특수 기호 이걸 segregate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똑같이 됩니다. 둘 다 한번 볼까요? 컨솔로그 하면 오른쪽 편에 화면에 이렇게 TEST 특수기호는 지금 제대로 안 먹히고 있네. 여기서는 여기서 한번 실행시켜보죠. 제대로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자 그랬는데 이것을 한번 좀 다르게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스트링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터러블 하다는 건 알겠죠. 그것을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이번에 헬로입니다. 헬로이고 이트레이트에다가 심벌 이트레이트 그냥 그대로 불러드린 겁니다. 그죠? 그대로 다음에 이트레이트에다 담았어요. 그래서 이 이트레이트를 직접 우리가 가동해서 헬로를 한번 써보자는 거죠. 이트레이트는 뭐냐니까 스트링에 있는 요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의 심볼 이트레이터 여기에 들어있는 이미 여기 심볼 이트레이터가 들어있단 말이죠. 스트링이니까 그걸 불러와서 이트레이터에 담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트레이터에 next를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하면 이 리졸트에 남기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리졸트에 단이 true가 되면 브레이크가 끝내는 겁니다. 그죠? 이 리졸트에 단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거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단, 펄스, 마지막 끝나게 되면 단이 트루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컨솔로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컨솔로그 해볼까요?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넣나요? 예입니다. 예. 예는 이렇게 넣는 거. value h 단 펄스. 그죠? 그런 다음에 result의 value는 뭐죠? value는 h. 요거죠. 그렇죠? 다음에 한 바퀴 더 돌아와서 두 번째는 뭐가 나오나요? value가 e가 나오고 단이 false. 다음은 l 마지막에 o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true가 단 true가 나오죠. 그죠? 단 true가 나오니까 뭐죠? while 문장이 끝나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되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iterator 스트링 자체가 요게 헬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다른 것하고도 상관없습니다. 1, 2, 3, 4, 5 요런 array라고 하더라도 array는 그 자체에 이미 심볼 이트레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오브젝트는 안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다더라도 똑같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로그 합니다. 첫 번째 1, 펄스, 2, 3, 4, 5 마지막으로 단, 트루, 밸류는 없고 그러면 이게 브레이크 돼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트레이트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수동으로 한번 돌려본 겁니다. 수동으로. 그렇죠? 이트레이트 심볼의 이트레이트. 그렇죠? 그리고 그걸 담아서 여기에 next라고 하는 것을 불러드린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지금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려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살렸는데 안 살아나네요. 다시 왜 안 살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아 이걸 지금 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그러니까 안 살아나죠. 자 다시 이것을 수석 처리해놓고 밑에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살려야겠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살려야겠네요. 아니네. 여기서부터. 자 됐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렌지에서 프라임 1이고 2, 5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렌지에다가 시스템 이트레이트를 담았습니다.
그죠? 요 시스템 이트레이트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요 펑션 들어있어요. 펑션. 그죠? 따라서 이 펑션을 만약 실행하게 되면은 뭔가 리턴하게 됩니다. 리턴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트레이트 오브젝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요 이트레이트 오브젝트에 보니까 current도 있고 last도 있고 next라고 하는 것도 있죠. 얘들을 차례차례 불러온 거예요. 이트레이트 오브젝트의 next라 그러면 얘를 불러온 거죠. 그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트레이트 next를 불러온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 심볼 이트레이트만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심볼 이트레이트 뒤에다가 실행을 시켰잖아요. 실행을 시켰으니까 결국 들어오는 건 뭐가 들어온단 말인가요? 들어오는 것은 요 펑션 전체 이만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만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리턴하는 얘기 이게 이만큼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여기 이트레이트입니다. 상당히 이번 주제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써가면서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썩 간단한 주제는 아니에요. 썩 간단한 주제는 아니지만은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완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이트러블 그리고 요 이트레이트라고 하는 주제, 그죠? 익스플리시트리 이트레이트를 불러드리는 거. 그러니까 익스플리시트리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드러내놓고 이트레이트를 한번 불러보자 하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불러보기 위해서 지금 끄집어낸 겁니다. 여기 들어있는 어레이에 들어있는 이트레이트 모든 어레이들은 이트레이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심볼 이트레이트를 그걸 꺼내가지고 여기다 담아서 한번 조작을 해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와 이번 에피소드 두 개를 같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연구하면은 그래서 완전히 지난 에피소드와 이번 에피소드가 완전히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코딩할 때 이 개념들을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됩니다.